국민만 믿고 있는 힘 없는 힘 짠에서 정권의 무도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결기 어린 다짐입니다. 자, 함께 들어보시죠. 잠시 세워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은 못 막는다 압니다. 그래도 왜 할까?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. 이렇게 부적격인데도,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,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? 통과는 시키죠. 효력을 발생케 하지 못하죠.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렇습니다. 그런데도 왜 하냐? 윤석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위법적인, 위헌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 위헌적인 권력 행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두려고 이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? 어려운 거 잘 압니다.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.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아니,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.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,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,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.